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는 또 네. 우리 권순우 기자님 만나는 날이죠. 머니투데이 방송에 권순우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손 이렇게 흔드셔야죠. 네. 아, 고기 잘 드셨어요? 아, 예, 고기 잘 먹었습니다. 고기요? 예. 아니, 이거 내 페북 친구인데 예. 고기 구경하러 갔다가 고기 사러 왔다고 올려서 내가 얼마 웃었는데. 고기 구경하러 갔다. 고기 정육점에 고기를 사러 가지 구경하러도 갑니까? 아이쇼핑이요? 네. 예, 고기 보통 아이쇼핑 안 가십니까? 고기를 아이쇼핑을 누가 해? 아니, 들어가서 저 물건 좀 보러 왔는데 이렇게 못 하잖아요. 뭐 주세요? 아, 뭐 옷이나 가전제품은 꼭 네. 필요할 때만 가서 사지만 고기는 항상 보면서 좋은 고기가 들어왔는지 아, 그런 의미에서 좀 아 이게 가슴이 아. 설레는 그런 고기가 있으면 아, 다음에 꼭 여기서 사 먹어야 되겠다. 그래요? 나는 그래본 적은 없는데 그냥 고기 사러 가거나 아니면 뭐. 아, 그래서 고기를 사셨어요? 아니 원래 사러 간 건 아니었는데 네. 그 애들이 거기서 이렇게 물을 먹더라고요. 그 고깃집에서 물을 이렇게 떠먹는데 고깃집이라는 사장... 게 정육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육점이요. 어, 거기서 네. 물... 사장님이 물을 이렇게 또 조인컵도 주시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네. 아이쇼핑만 하고 나기가 아, 좀 미안해서 네. 좋은 고기 있다 그래서 좀 사다 먹었어요. 신기한 분이다. 신기하지. 네. 아,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횟집 가면은 뭐 물고기 좋은지 한번 보고 정점 가면은 마블링 좋은지 한번씩 보고. 알았고요. 아, 예. 하여튼 객관적으로는 권 기자가 좀 특이하다. 아, 이런 일반적이진 않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가슴이 설레는 고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예. 재밌어하십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그 기업들이 현금 지금 싸차 현금 실탄 지금 모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예. 움직임이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볼까 싶습니다. 그 안내 카레리나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나 카레리나? 네. 행복한 가정은 대부분 비슷한 아하. 이유로 행복하고 네. 불행한 가정은 뭐 대부분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첫 문장인가 그렇죠? 예예. 예. 예. 그게 그 요새 그 현금 확보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뭔가를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은 그걸 판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걸 또 사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기사가 이제 묶여서 나와요. 뭐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형 자산 뭐 매각 공시를 어떻게 냈네. 그래서 몇 개 기업이 이렇게 했네라고 되는데 네. 사실 그 정도의 큰 매각건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게 좀 몰려서 나오다 보니까 모든 기업들의 어떤 그 자산 양수도를 이렇게 한 통속으로 묶어서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보면 사실 안 되거든요. 개별 기업들은 네. 각각 다른 이유로 그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 아. 현금을 진짜 어쩔 수 없이 확보하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이번을 네. 좀 기회로 삼아서 뭘 해보겠다라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 기업마다 속성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시적으로 아 이게 자산 양수도가 얼마나 낮구나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개별 기업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최근 일어났던 자산 양수도나 자산 매입 뭐 이런 그러니까 매각보다는 매입 쪽이 좀 재밌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매입에 좀 재밌는 케이스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삼성 같은 경우는 4억 엄청 팔았죠. 4억이요? 한 4, 5년 전부터 엄청 팔지 않았어요. 아, 그건... 삼성 생명에서 많이 팔았지. 생명에서 많이 팔았어요. 삼성 생명 소유의 어떤 부동산 아... 같은 거. 예, 예. 예, 부영에서도 사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 삼성도 많이 팔았죠. 그 전에 제일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토탈 같은 경우, 테크윈이나 토탈 같은 경우는 한화로 네, 종합화학회사 아, 통째로 회사 자체를 팔았고 그러니까 네. 사업부 네. 자체를 팔아버렸었던 거니까 방산도 팔았죠. 방산. 예, 네, 방산도 팔았죠. 네. 테크윈은 방산이었죠. 네. 네. 그런 건데 최근에 좀 그냥 뭐 눈에 띄는 재밌는 케이스 몇 개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2019년 말쯤에 경방이 자기네 그 용인 공장을 판 적이 있어요. 경방? 예. 네. 경성방이라는 게 저기 옛날 경성방직이죠. 경성방직. 네, 네. 경방필백화점 그거예요? 네, 그거죠. 예, 예, 그렇죠. 경성방지 공장터에 지은 게 경방필백화점이 그죠? 예, 그 백화점을 이제 저기 영등포에 있는 거 옆에 공장부지하고 경방필백화점을 예. 묶어서 지금 타임스퀘어라고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거기가 이제 그때 유통업으로 진출했던 기업인데 예. 다들 아시다시피 타임스퀘어가 경방 거예요? 예. 그게 부지였죠. 예, 네. 거기가 원래 경방 부지였어요. 네. 아~ 그러니까 방직 회사가 뭐 우리가 다들 인식하는 것처럼 성장성이 그렇게 뛰어나게 나타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워낙 자산이 많은 회사여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회사예요. 뭐 야, 저 회사는 그 파산시켜서 그냥 뭐 아~ 있는 것만 빼도 청산만 해도 청산만 해도 얼마냐. 물론 이게 안정적인 회사기 때문에 청산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자산이 많은 회사라는 건데. 이 자산을 많이 있는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뭔가 신사업에 대한 그 도전과 그 꿈이 되게 많아요. 네. 자기네 사업들이
그 성장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어떤 자산을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하고 그 중에 하나로 나왔던 게 타임스퀘어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 최근에 그 경방이 그 한진 주식을 매입을 했어요. 한진 카레 자회사죠. 예, 예. 한진 카레. 한진 택배. 예? 한진 택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진 그룹의 물류를 담당, 물류 육상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육상 물류가 한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상이 한진 해운이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칼이 있고 이런 거죠. 그쵸, 한진, 예. 대한항공이 있고. 예, 육해공이라고 했을 때 예. 육은 한진, 해는 한진 해운, 공은 대한항공 이런 구도로 그러니까 돼 있는. 어디가 저 우두머리 회사인 거예요? 비행기죠. 원래 이제 원래 모태는 한진이었을 거예요. 원래는 모태는 예. 한진. 예, 조중훈 회장이죠. 예, 예. 조중훈 예. 회장이 처음에 그 트럭으로 시작을 했다라 그런 다음에 그 한국 그 공사, 네. 한국 항공공사를 인수를 하면서 대한항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해운을 됐다가 한진해운은 이제 넘어갔죠. 근데 갑자기 그 한진 주식을 매입을 해서 이게 한진이 요새 같은 분위기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진 칼도 엄청 올랐대 또. 예, 예. 예.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 저 코로나 와중에 52주 신고가라는 건 정말 정말 특이한 일이죠. 근데 그 아무래도 그 유통업과 물류업은 사실 따로 떼놓고 보기에는 좀 시너지가 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스퀘어를 하고 있으니까 한진에 대해서 혹시 그 적대적 M&A를 하려는 건가? 경방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워낙 지분을 세게 들고 들어왔으니까 약간 네. 6% 정도 지금 매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사실 그렇게 적대적 M&A보다는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어떤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보는 해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경방이 사기 전에 사실 네. 한진 주식에 그 전에 2대주주까지 올라갔던 게 그 조선내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 조선내화 저거잖아요. 그 고로에다가 예를 들면 거기 뭐 이렇게 발명을 벽돌이라고 그러나? 네, 그 열에 잘 견디는 아, 내화 벽돌. 아, 그것도 되게 오래된 부자인데.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네. 지역에 부지들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사실 뭐 건설이라든지 뭐 이게 뭐 제철소를 새로 짓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조선내화 같은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네. 여기도 사실 우리나라 정도 사이즈가 되게 되면은 그 내수산업 위주로 해서는 사실 성장성에 한계가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워낙 부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산주로 네.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근데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뭔가 금융업에 좀 눈을 떠서 그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진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가지고 있던 조선내화의 주식이 넘어간 곳이 우리가 요새 굉장히 유명해진 펀드죠. KCGI예요. 아, 거기서 조선내화 주식을 샀어요? 아니요. 조선내화가 가지고 있는 한진 주식을 아, KCGI가 샀어요. 블록으로 샀다 이거죠? 예, 예. 그런데 되게 특이했던 거는 갑자기 그 조선내화 공시에 자기들이 KCGI 펀드에 가입했다라는 공시를 냈어요. 조금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조선내화가 한진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KCGI가 찾아간 거죠. 네. 우리가 지금 한진그룹이랑 한번 붙어볼라 그러는데 좀 팔아라. 회장님 그 주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팔았는데 주식만 팔지 마시고 제가 펀드에도 좀 가입해 주십시오. 네, 제 펀드에도 좀 가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뭘 의심했었냐면은 혹시 조선내화가 한진그룹을 공격하려 그러는 건가? 아. KCGI는 일종의 도관이나 뭔가 이게 얼굴마담으로 세울라 그런 건가를 잠깐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M&A 쪽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대요. 펀드가 그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거기 펀드에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좀 있대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오케이 너네 전략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가능성 있어 보여라고 하면은 내 주식만 팔면은 그 업사이드가 없잖아요. 그렇지. 딱 거기서 한정이 되잖아요.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러니까 그 펀드에 직접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분을 딱 뜯어보니까 조선내화가 가지고 있던 그 한진 주식의 원금 있잖아요. 그리고 KCGI가 그거를 한 2만 원에 사서 샀는데 한 5만 원 정도에 팔았거든요. KCGI가 5만 원에 사간 거죠. 아, KCGI가. 네, 그러면 차액이 났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거는 이제 태워줄게 이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원금은 어차피 먹은 거니까. 네. 우리 또 원금 보장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조선내화가 가지고 있는 자기 원금은 회수를 하고 거기에 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KCGI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KCGI가 한진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격화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분율 싸움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래갖고 한진과도 지분을 좀 모을 필요가 있고
KCGI 반도건설 그 조현아 부사장 쪽도 지분을 좀 모을 필요가 있었잖아요. 결국 졌잖아요. 예. 그리고서 갑자기 KCGI가 한진 주식을 팔고 한진 칼 주식을 추가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 여기가 한진에 있는 지금 한진에 돈 쓸 겨를 없다. 네. 우리 한진칼의 지분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 갑자기 경방이 한진 주식을 매입한 걸로 나온 거예요. 그 주식을 경방이 받은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그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비슷한 타이밍이 왔다는 거는. 사실 그 KCGI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량의 한진 주식을 던지면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진이라는 회사에 대한 가치를 조선대아를 비롯해서 다들 야, 이 회사는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방하고 조선대아의 회장님이 학교 동문이에요. 네. 그리고 그 조선대아가 또 경방이 네. 또 그 조선내화가 경방의 또 주요 주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기관한테 팔긴 팔았겠지만 예. 이거에 매수세가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 그 정도 지분을 던지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건 통정이라는 얘기예요? 통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통정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칭을 딱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매칭이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단가 매도단가가 좀 다르고 거래 시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게 기관들을 중간에 끼고 한 거라 시장에다 던지고 시장에다 받고 뭐 이러는 경우에 주가가 출렁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관을 좀 끼고 한 거라 저는 통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통정 매매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통정 매매는 주가 조작에 활용하거나 세금을 이렇게 뭐 적게 내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가 불법인 거지 네. 통정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거래가 둘의 관계를 보면은 네. 충분히 통정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통정을 피하기 위해서 거래 시점과 매매 단가는 좀 조정을 했지만 네. 이건 통정의 거래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KCGI가 예. 그러니까 한진에도 투자하고 한진칼 주식도 갖고 있는데 예, 예. 있다가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심해지니까 한진 지금 여기 신경 쓸 때가 아니다. 한진 팔고 한진칼을 그쵸. 더 샀다는 거죠. 그쵸. 실탄이 필요하니까. 지분을 많이 늘렸죠. 예, 예. 근데 이 조선내화라는 회사는 KCGI의 그 한진 주식을 넘겼고 예. 맞습니까? 예, 예. 예. 근데 경방은 조선내화랑 약간 뭐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통정매매는 아니지 통정매매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여튼 그러리라 생각되는 거래가 이뤄졌다 둘 사이에 거죠. 있었다. 예. 뭐 그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예. 왜 이 과정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은 예.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경방이 자금 지원을 해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KCGI 입장에서는 한진칼 주식을 계속 사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한진 주식을 막 던져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한진 주식을 팔아서라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혼자 막 던져버렸을 때는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한진 주식에 대한 그 포지션 롱 포지션을 좀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방에서 받아준다면 네. 한진 주식을 팔았던 KCGI 입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한진칼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현금이 그러겠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던지면은 또 비난 받을 수 있겠지 한진 예, 주주들한테. 그렇죠. 니네들 때문에 먹티다 그렇게 됐잖냐 예, 먹티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소하면서 자금도 실질적으로 수혈받는 그런 예. 효과가 있었겠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림하에서는 경방도 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하나의 주체로서 참여한 모습으로 네.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선대화도 그렇고. 조선내화는 이미 KCGI 때 그 자금 지원을 했었으니까. 예. 근데 경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많은 회사예요. 그 용인에 부지 팔았던 돈만 1,500억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그러니까 되게 실탄이 든든한 주체가 여기 플레이어로 참여를 했다는 게 네.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에 뭔가 그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 구다리가 하나 있고 예. 반대쪽 구다리를 하나 또 말씀을 구다리는 드릴게요. 뭐예요? 구다리 구역 뭐라 그래야죠? 예. 나발이 아 나발이 아니고 이야기의 주제. 예. 어쨌든 그게 어느 예. 쪽이냐면은 예. 대한항공입니다. 예. 아까 뭐 써도 비속어라고 또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니, 괜찮아요. 예. 뭔가 표현을 좀 정확하게 예. 느낌까지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예. 겁니다.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을 두고서 이거 기사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대한항공의 자금 지원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국토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기사를 찾아보시면 있어요. 대한항공이 자금 지원합니까? 그 자금 지원이 지금 항공사에 필요하잖아요. 아. 그런데 국토부와 금융위의 의견이 갈리는 경향이 있다라는 네. 기사가 있는데 예. 그 기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그 친절하게 설명은 잘 안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럼 이거를 제가 구조조정 취재를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예. 대한항공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이 한 2조 9천억 한 3조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 자기자본이라는 거는 뭐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부채를 뺀 나머지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거의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적자가 거의 뭐 듣기로는 월 1조 뭐 1조까지는 안 되더라도 월에 막 수천억씩 지금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적자라는 것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김프로님은 아실 텐데 자기 자본 까먹죠. 자기 자본을 계속 까먹게 돼요. 자기 자본을 까먹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본이 3조인데 예. 적자를 예를 들어 4개월, 5개월, 3, 4, 5개월을 돼서 적자 폭이 쌓여가지고 예. 자본 잠식이 되면은 어떤 회계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주주의 권한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본금이 그러니까 주주라는 거는 자기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자본금이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가 없어요. 회계적으로.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냐? 채권입니다. 그렇죠. 부채죠. 그러면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그렇게 주주의 권리가 전혀 사라졌을 때 그 회사에 대한 주도권은 채권자가 가져가게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본금을 다 잠식당한 상황이면 네. 그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주주의 어떤 재산 가치가 없어진 거니까요.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거기서 만약에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이 여기다가 자금 지원을 해준다는 건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을 밀어넣는다는 거는 근데 그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부터 아니면 뭐 일정 비율 이하로 예를 들면 이제 한진이 아니 저 대한항공이 자기 자본이 점점 줄다가 한 천억 남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 천억 남았을 때까지는 상관이 없다가 마이너스 0부터 딱 시작하면 채권단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근데 뭐 그걸 뭐 어느 시점부터라고 할 수는 딱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나 예, 예. 이론적으로 그런 거죠.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예, 말씀이고 회계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이 빵 이한데 예, 대한항공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아까 그냥 좀 부실한 기업이 구조조정 당할 때는 정프로님 말씀대로 뭐 천억 원 남으면 괜찮냐라고 했을 때 예.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적자 천억 원 난다 그러면은 예. 다음 달 당장 완전 자본 잠식되는 게 너무 뻔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채권단이 들어가서 지원을 할 때는 예. 그 대주주에게 감자를 요구하거나 아니면은 사재 출연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서 주주의 권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권한이 없는 거예요? 없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권한이라는 게 뭐 원래 없죠. 없죠. 뭐 그 그런데 그 자체가 뭐 예. 주식으로서 거래되고 있을 예. 뿐이지. 근데 그럴 때 채권자가 개인들까지 그렇게 손을 대게 되면은 굉장히 예. 그 좀 일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개인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협상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등 감자를 요구한다거나 뭐 대주주만 좀 희생을 더해라. 너가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 대부분 자구 안에 그런 게 뜻죠. 예. 부실한 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는 것 때문에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나 감자를 요구하는 거고 네. 개인주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하락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희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논의를 조금 줄여야 될 게 네.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대주주잖아요. 그런데 네, 네. 한진칼 주식도 지금 최고가 막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지금 뭐 대한항공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냐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지원에 그 문제 있잖아요. 예, 예. 국토교통부하고 예, 예, 예. 금융위 그 얘기를 먼저 좀 하는 아, 그럼 이걸 마무리를 하면은 네. 국토부는 항공사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소관 부서예요. 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부서예요. 네. 금융의 원칙을 지키는 부서라는 거는 야 이거 뻔히 봐도 조금 있으면 자본 잠식되는데 여기다가 채권자들이 뭔가 지원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쪽에 고통 분담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자본 잠식이 됐을 때 뻔히 그게 보인다면 예. 여기서 과연 한진칼이 대한항공의 그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지금 정부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의 그 장면들은 그러니까 제가 뭔가 결론을 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한진그룹을 둘러싼 다양한 장면들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한진칼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냐. 한진칼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네. 경영권 분쟁 때문에. 근데 만약에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보다는 낫겠죠. 훨씬 낫겠죠. 훨씬 낫겠죠. 훨씬 낫겠죠. 네, 네. 지금보다 훨씬 낫겠죠. 네, 네. 왜냐하면 항공사의 주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 대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게 오롯이 있지 않아요. 뭐 은행에서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조양호 회장한테 세금, 그러니까 조양호 그렇죠. 회장 상속세 낼 거에 대한 그 국세청에다 담보로 맡겨놨다거나 막 그러거든요. 네, 물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네, 담보로, 아, 물납, 아, 물납은 안 했고 연납으로 해놓고 담보를 잡아놨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담보로 잡은 주식의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반대 매매가 나옵니다. 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조원태 회장이나 조연아 부사장이 굉장히 다툼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운명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어, 사실은 둘 다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지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이 약세 국면에다가 항공 전 세계 항공산업은 지금 추풍낙엽이었는데. 그렇죠. 정말 10분의 1 토막난 데가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네 담보가치 다 없어져요. 예. KCGI도 그거 주식담보로 해가지고 다 받아 주식담보로 해갖고 자금 조달해서 한진칼 주식 사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그거 반대매매 당하면은 굉장히 주가 폭락합니다. 그럼 정말 난리도 아닐 텐데 예. 오히려 그 둘은 싸우고 있지만 예. 더 이상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장면이 한진칼을 둘러싸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싸움을 멈추면 주가 폭락하니까. 그렇죠. 경영권이 안정된 것 싸움에 그 이제 권순우 기자 얘기를 제가 네. 들어보니까 그 싸움을 이어가기 위해서 세컨 라운드를 펼친 게 한진 주식의 뭐 경방 매입 뭐 이런 걸로 내가 다 맥락이 같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굉장히 안 좋아져 있다는 거, 한진칼 주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네. 한진을 통해서 경방이 참전을 했다는 거, 네. 그럼 그 모든 주체들은 제가 보기엔 경영권 분쟁을 꽤 오래 이어갈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실탄도 저쪽에서 좀 경방이 또 붙어준 거,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엮어서 생각하면은 그러면 조원태 회장은 제일 땡큐한 데가 KCGI네. 뭐 현재 상황으로는. 어. 네. 근데 정말 둘 다 백척간두에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네. 더 상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상황이 좋건 나쁘건 어쨌든 둘이 같이 이렇게 계속 붙어주는 상황이 있어야 그러니까. 뭘 돈을 내든지 말든지 네? 하겠네. 아, 근데 네. 만약에 그 아버지로부터 뭐 1조 원대 주식을 상속받았어요. 상속? 하여튼 1조 원대 주식을 아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죽는 날 기준으로 예를 들면 1조 계산이 아니면 그냥 그 예를 들면 몇 주 뭐 100만 주면 그냥 100만 주 중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이렇게 내야 되나? 그러니까 세금 납부 기간이 있고 네. 그 주가가 책정되는 시점이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낼 것인가는 또 연납으로 낼 수도 있고 물납으로 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확하진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네. 좀 그런데 그 당시에 세금 내기 책정이 돼서 연납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연납을 해서 돈이 없으니 그거를 주식을 담보로 맡겨놨습니다. 네. 국세청에다가. 그럼 그 뒤로 주가가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네요, 그죠? 아니요, 담보물이기 때문에 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담보라는 건 이제 팔아서 현금으로 나유할 때 담보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야, 근데 한진칼 주가를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올 만하네. 사실 그 M&A 이슈가 소멸되면은 폭락하게 돼 있거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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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졌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끝난 거 아니었어요? 일단 끝나버려 주총에서 뭐. 그러니까 주총에서는 네. 끝났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쨌든 경영권이 일단 1년입니까? 조원태 회장한테 갔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임기가 만료돼서 아니죠. 이번에 임시 주총 열 수 있죠. 아, 임시 주총 또. 예. 아. 그래서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도 반도건설이나 KCGI가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주총에서는 주주명부가 폐쇄됐기 때문에 의결권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 임시 주총이 곧이어 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으면서 한진칼 주가가 좀 유지가 되는 측면이 사실 있어요. 사실 전고점 부근으로 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핫한데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야, 전 세계 항공주가 지금 추풍낙엽인데 만약에 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없었다면 한진칼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예. 그 내막을 모르면 섣불리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겠네요. 보니까 어디까지 확전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주가의 방향을 정하는 거는 뭐 진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영권 분쟁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방의 참전 그리고 주가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경영권 문제는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좋은 업황에 있는 회사를 그렇게 집착해서 살려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 경방 뭐 이런데? 아니 뭐 KCGI도 있고 그 예를 들면 경영권이란 단어도 그렇지만 경영을 합리적으로 잘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사는 거잖아요.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예, 예. 근데 그 기업이 그동안에 업황도 안 좋아지고 막 해서 계속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갔는데도 그 혁신을 통해서 그 애초에 원했던 가격만큼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오래된 회사들이 있잖아요. 오래된 회사들 중에는 그러니까 KCGI가 그때 그 깃발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한진그룹에도 뭔가 그 저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산들이 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제주도에 그 파라다이스 호텔이 한진카로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진카로텔이 파라다이스 호텔을 매입을 해서 그걸 제가 알기로 한 5년 이상은 그냥 냅뒀어요. 그렇죠. 그 파라다이스 호텔을 파라다이스 그룹 거였는데 그때 호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우리 해외여행 못 가던 시절에 제주도 신혼여행 가면 꼭 묵는 호텔이 파라다이스 호텔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 그 중요한 부지를 이렇게 놀리고 있냐, 관광산업 육성해라 그런 영업을 안 했어요? 그냥 폐허로 있어요. 폐허로 폐쇄된 상태로 호텔을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저기 있는 송현동 부지, 송현동 부지 같은 경우는 그 광화문에서 옆으로 좀 인사동 쪽으로 내려가면 그 넓은 부지 있잖아요. 네네네. 그 부지가 사실 뭐 규제로 많이 묶여 있긴 하지만 놀고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거기 호텔 짓는 게 꿈이었잖아요. 네, 호텔 짓는 게 꿈이었죠. 서울시에서 허락 안 해줬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진그룹이 갖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차라리 팔아서 자사주 매입을 하든 배당을 주든 아니면 다른 곳 좀 투자를 하든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어요. 네. 근데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행동주의가 보통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네는 가지고 있는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너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서 좀 더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경영해서 자본 배분을 잘하면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의 태도인데 네. 사실 이런 걸 기대하고 시작한 건 아닐 겁니다. KCGI가. 그렇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조양호 회장이 타계하고 뭐 이런 결혼을 거치고 갑자기 남매가 싸우고 그다음 항공업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면서 KCGI도 더 이상은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발을 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얘기네요. 네. 발을 빼올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어쨌든 자신들의 또 이익은 또 지켜야 될 테니까. 거기보다 더 어려운 데 한 군데 있잖아요. 두산그룹. 두산. 예. 네, 그 얘기 잠깐 할까요? 아, 예. 뭐 아직 곽도기 부장님 안 오셨으니까 뭐 곽도기 부장님 빨리 오시라고 저 나가라고 하시는 댓글은 다르셔도 소용없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다.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래요. 두산 얘기는 좋아하는 분 많아요.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얘기. 그러니까 예. 또 다른 집안 얘기. 예. 안 되는 집 얘기인데 예. 두산그룹이 최근에 솔루스, 두산솔루스라는 걸 매각한다 그랬을 뭐 때 뭐 하는 회사예요, 솔루스는? 여기가 2차전지하고 OLED 소재하는 회사예요. 아. 그럼 두산은 전통적으로 석탄화력이나 원자력 하던 좀 과거 산업을 하던 회사인데 네.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는 2차전지나 OLED면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주가 좋았죠. 주가 좋았죠. 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솔루스하고 조그만 퓨어셀 두 개 합치면 두산중공업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았거든요. 그것도 코미디 같았어요. 진짜 코미디 같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 중공업은 과거의 산업이다. 아. 두산 솔루스는 퓨어셀은 미래 산업이다라고 했는데 네. 솔루스를 매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뭐 그런 기사에 또 같이 묶여서 나와요. 뭐 기업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채은행에서 뭔가 자금 지원을 할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나 대주주의 책임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이미 1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책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그때 되게 심각하게 봤던 게 두산 중공업이 얼마나 심각하면 네. 이렇게 쉽게 돈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먼저 할까. 네. 원래는 뭔가 대주주나 회사 쪽에
그 자구안이 먼저 와야 되는데 그걸 받기 전에 뭔가 자금 지원을 한다 그랬거든요. 뭐라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거의 뭐 백지수표 써서 내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 백지수표 중에 하나가 이제 두산 솔루스가 된 것 같은데 두산 솔루스를 내준다는 거는 뭔가 두산이 자기의 미래를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농사꾼은 종자는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두산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솔루스를 내줘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뭐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아요. 뭐가 뭐 저기 뭐를 더 팔 것이냐, 뭐 바켓이나 인프라코어를 저쪽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거는 그 두산중공업 밑에 있으면은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자금 조달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떼서 옆으로 뺄라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퓨어셀까지 팔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거기에 있는 뭐 네오트랜스라든지 메카텍이라든지 보일러 회사들 이런 것도 팔아야 될 것이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좀 곽부기 부장님 오셨으니까 드리면은,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지멘스나 GE 기억나시죠? 네. 그 에디슨이 만드는 회사 GE. 예. 여기도 석탄화력 이런 거 굉장히 잘하던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석탄화력 꺾이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신사업도 해보고 뭐 구조조정도 해보고 하다가 안 돼서 1884년에 다우지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구성기업 중에 하나가 GE입니다. 네. 그리고 100년 넘게 여기를 유지한 기업은 GE예요. GE가 2018년 다우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재작년이요? 예. 이 석탄화력 그 발전을 죽어가고 있는 사업을 버리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GE같이 그 거대한 회사도 에너지 산업 전환에 똑바로 대응을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100년 전통의 그 기업이 다우존스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이 거의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전 부부하고 석탄을 줄이고 신사업을 하는데 심지어 신사업을 매각해야 될 정도로 되게 안 좋다. 두산중공업은 현금 확보를 하려는 것보다는 채권단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기들이 얼마의 희생을 할 것인가를 위해서 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 추가로 뭘 더 해서 어쨌든 1조를 맞추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단순히 자금 조달한다는 면만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이 정말 자금 조달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뭔가 자기네 어떤 포트폴리오 조정이나 이번 기회에 구조조정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겠다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포스코처럼 야 현금 있는 거 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우리 자사주 매입이나 좀 하자라고 해서 자금을 쓰고 있는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코로나 이후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맨날 뭐 저 언패킹하고 뭐 이미지 관리 잘하는 것 같더만 경영 쪽은 썩. 아 회장님이? 네. 네. SNS를 참 열심히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뭐 맨날 소통한다 그러더니 기업 운영은 그렇게 썩 아닌 모양이에요. 아니, 지금까지는 뭐 좋지 않죠. 네. 지금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큰 두 회사의 소식으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안녕히 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